Hello everyone, welcome to Ethan Chong's Talk with New York Story 2:40. Today's episode is 186, 186번째. Wow, you've come a long, long way. 지금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요, 이야기로 따지면 185번, 예, 그러니까 185가지의 다른 장면들이 떠올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주니퍼 주임님 얘기도 나왔고,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Ready to check it out? Here we go! 주인공 영, 정직원이 된 기념으로요, 예, 친구 레이한테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ATM 카드 재발급 받기가 되겠습니다. 은행 가서 뭐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직원한테 직원이 뒤에 스트립, 매그네틱 스트립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추가 비용도 1달러 든다고 하니까요, ATM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해야 되겠죠? 영어로 뭐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알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You might want to check it out together. Today's key pattern. 자, 오늘의 key pattern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렇죠? 예, 우리가 period 4의 처음인 181번째, 예, 181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전치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On Monday, 월요일에 시간 앞에 붙는 거, next to the TV set, 그렇죠? 공간 앞에 붙는 장소에, 그죠? 그 다음에는, 예, 맞습니다.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like도 배웠죠? We are like a storybook couple. 그 다음에 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할 때 뭐뭐에 의한 by도 정리가 됐었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다 정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모든 게 통제권 내에 있습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자, 오늘은요, with를 쓰겠습니다. 뭐뭐를 가지고 라는 얘기죠, 그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그죠? So I've been having trouble.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뭐 때문에.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뭐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With my ATM card. I have been having. 빨리 하면 I've been having 이런 얘기죠. I've been having trouble.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ATM card. Okay? Practice more. 앞에 나왔던 표현, I have been having trouble. I've been having trouble. I've been으로 하시면 돼요. I've been인데 들린 발음은 I've been having trouble. 문제가 있었어.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다고 I've been having troubl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with 다음에 with my ATM card.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인출, 예, 카드를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동차 경보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alarm. 그런데 car alarm이죠. Car alarm. 됐죠,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경보를 The car alarm. A-L-A-R-M.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복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copier. 근데 뭐 공공이 쓰는 거면은, 그죠? With the copier. 덜을 쓰셔도 되겠고요. C-O-P-I-E-R. 맨 마지막으로 제가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back. 아시겠죠? With my back. 예, 그래서 with my back 이러면 가방이란 뜻이고요. BAG. with my back 이렇게 짧게 하시면은 등이란 뜻인데, 쌤 이거 등 아닙니까? 허리가 아니고? 근데 실제로는요, waist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척추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back이라고 씁니다. 심지어 이 근처 허리가 아프더라 하더라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back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I've been having trouble, 그렇죠? 예, with my back.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의 리뷰 타임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할 때는요, 그 문제를 쭉 겪어왔기 때문에 I've been, 그렇죠? I've been having 가져왔습니다. I've been having trouble, 뭘요? 그렇죠?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ATM card. 현금 인출 카드에 문제가 있었어요. So could you check that out for me? 예, 뭐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Check out what problems it has.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I've been having trouble with my ATM card. Okay, good, good. Yeah. It's about the next episode. 자, 은행에 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용이 조금 되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현금도 돌릴 수 있고 필요한 것들도 살 수 있겠죠. 예, 물론 긍정적인 투자인 경우에는요.
자,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또 관련된 표현들은 무엇일지 항상 좋은 표현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let's look forward to the next episode.